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금 하이랄 마을에 와 있고요. 지난번에 하이리아 호수를 깨고 위쪽으로 넘어와 있는 상태인데, 여기 위쪽을 지금 가야 되지만 좀 못 갔던 구역을 갔다가 가려고 합니다. 일단 여기 학교 드디어 들어갈 수 있게 됐죠. 딱 매자마자 들어올 수 있는데, 폭탄이 꽤 많이 필요한 곳 같아요. 지금 아홉 개인데 하나 둘 다섯 여섯 가다가 폭탄이 모질랄 것 같으니 여긴 나중에 가죠. 애들이 밥을 먹고 있네. 선생님들이 다 똑같이 생겼네요. 그리고 엄마 애들은 꼭 보고 있는 건가? 그렇게 많던 그 조각 맞추기가 끝났나 보네요. 이제 남은 게 별로 없다는 소린가? 아니 뭐 적어도 팅크는 있겠죠. 뭐지? 조각만 계속 쌓이고 있어요. 지금 얼마나 있지? 빨간색이 압도적으로 많네요. 운동장으로도 가봐야 되니 이쪽으로 가보죠. 자, 쭉쭉 올라가는 길에 여기 보물상자, 아마 녹색 그 뭐지 조각 맞추고 나온 것 같은데, 둘, 셋, 네 개. 지금 아직은 네 개를 낼 순 없어요. 보니까 성역도 가야 되는구나. 아, 밖으로 나갈 거니까 이리로 가죠. 자, 헤엄을 칠 수 있으니 이쪽을 일단 헤엄 칠 수 있어서 갈 수 있는 곳이랑 고민되는데, 여기 들어갈 수 있나? 조각 맞추기 할 사람이 정말 없네요. 자, 일단은 여기가 저쪽 위쪽일 텐데 집안이라서 오른쪽 끝이었구나.
보니까 굴뚝이 있는 게 하긴 피콜로 변신이 안 되는구나. 집에 잠깐 돌아왔고요. 조각 맞추기 해주실려나? 여긴 아직 안 했네요. 스미스 할아버지인가? 아저씨인가? 여기 바로 옆이네. 여기 굴뚝은 불이 안 꺼질 것 같고. 그럼 우리 링크의 집은 뭐 피콜족이 없나 보네요. 여기 들어가 봤을 테니까 라이팅 그리었고. 빈병이 이로써 3개까지 담을 수 있게 됐고요. 지금 뭐 하긴 이쪽에 헤엄칠 수가 있으니까 갈만하긴 할 텐데. 이쪽 뭐지? 저기 왼쪽 하단 쪽을 가려고 했던 건데 일단은 올라가도 뭐 없으니까 이쪽 먼저 가볼게요. 여기 위쪽도 어차피 못 가던 구역이라서 지금은 거의 확인만 하고 왔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피콜로 변신해도 저기로 갈 수가 없어 보이거든요. 지금 옆에 못 들어가고 이쪽도 이제 피콜로 변신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데 저 안에 뭐 있나? 변신해도 못 올라갈 것 같은데. 자, 작아져서 옆으로 왔고요. 괜히 일로 왔나? 굴러가고 있습니다. 맞네요. 나가는 길. 조각 맞추기.
오랜만에 뭐 찾은 조각 맞추기. 베르타라는 피콜족이 저 뭐지? 바람의 유적. 저쪽에 어차피 그 늪에 이제 갈 수가 있어서 가긴 해야 되는데. 자, 지금 온 거는 이쪽 왼쪽부터 한번 가보죠. 오, 미끄러. 자, 중간까지 왔고, 저기 땅이 있는 이유가 떨어지면 처음으로 들어갈 테니, 어떻게 보면 중간부터 다시 하라는 배려겠죠. 자, 행복의 조각 하나 얻었고요. 이쪽은 뭐 어차피 못 넘어가니까. 이때는 떨어지면 다시 뒤로 가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가고 있습니다. 첫 번째 동굴은 됐고, 두 번째 그런데 저 여길 왜 안 왔었지? 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빠진 건가? 아이고, 들어가자마자 떨어졌네요. 뭐라, 뭐야. 헐. 아무튼. 세 군데 다 돌았고요. 일단 이쪽. 있어서 못 가던 데가 여기가 아닌가? 뭐 일단 이동부터 해보죠. 이러다가 계속 성역을 안 갈 것 같으니 성역 먼저 다가 이동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하긴 뭐 이쪽 들어갈 일인가? 아, 그러고 보니까 성역을 못 가게 막혀 있는 상태죠, 참. 자동으로 드러나는 건가?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나? 여기 갔던 데고, 저쪽 분수대 또 갔던 것 같은데,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, 한번 잠깐만 들렸다가,
올까 합니다. 정사가 생겼어. 원래 있었나? 내려가죠 참. 아, 커져야 되는데 참 커지는 때가 있나. 쓸모없는 정보네요. 여기로 가도 어차피 떨어지는 건 좀 도울 것 같고. 봉사가 왜 나와 있는 거지? 아, 떨어지지도 않네요. 힘이 센 피콜이라 베이스 있을 줄 알았는데 밀리지도 않고. 들어갈 수 있나? 혹시 몸이 작아서 안 됩니다. 하긴 이쪽에 검술 배울 수 있죠? 검술이나 배워야 되겠다. 이분은 어두운데 서 있기는 어떻게 혼자서. 저번에는 근성빔이었는데 이번엔 건빔이라고 하네요. 그냥 칼만 휘두르면 되는 거라서 딱히 배우는 것도 아니고. 두루마리도 펼쳐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. 마스터 소드면은 원래 있던 기능인데 일단 성역으로 어떻게 가야 되지? 자 돌아가. 성역을 갈 수가 없네요. 성 주변에 돌이 있으니까 떨어져 볼까요? 100루피 얻었고요. 이쪽도 보물상자. 999개를 달성하면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됐습니다. 나중에 날 잡고 이렇게 빼면 계속 열어야 되겠는데. 이번에는 오른쪽
하려고 오긴 했는데 딱히 떨어질 데가 있나요? 여기는 지금 못 갈 데고 못 가도록 막혀있네요. 그래도 온 김에 하트는 먹고 가는 게. 여긴 발판이 없어서 지금 못 들어가고요. 포 못 들어가니까. 자, 현재 위치는 이쪽이고, 올라가려면은 아래쪽으로 와야 되나요? 이것도 잘못 누르긴 했는데. 본능 목장이네. 자, 폭포 아래쪽으로 왔고요. 뭐 왔었던데. 여기까지는 왔었는데, 요 위로는 지금 처음 보는 거고. 아이고, 암장카드한테 걸렸네요. 너무 바짝 붙어있었나? 뭐 루피아 뺏긴 만큼 다시 돌려줄 테니까 상관없는데. 여기는 땅을 파고 들어가보자. 전기 찍찍인가? 자, 이상한 벽이 있을 수도 있으니 끝까지 다 빌었는데 안 나오네요. 50개 버렸고요. 보자. 이쪽에도 길이 있네요. 저건 찾아봐야 되니까 일단 나가죠. 아, 아까 저기 발판 없던 데니까 저긴가 보네요. 그럼 올라갈 수 있는 수단이? 지금은 없는 건가? 뭐 별 수 없네요. 자, 그러면은 뿌리가 있고 한데 일단 가깝긴 하지만 어차피 오카리나 타고 갈 거라. 바람의 유적은 저쪽. 여기 위쪽 두 개. 공구사준 가죠. 저기 상자가 있을 테니